3무 5패, 개막 이후 8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대구 FC는 결국 특단의 조치로 감독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성진 감독의 사퇴와 함께 위기에 빠진 대구 FC를 구해야 하는 신임 백종철 감독. 지켜보는 팬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클릭스포츠 오늘은 대구 FC의 새 사령탑 백종철 감독을 서관 기자가 만났습니다. 팀 창단 이후 첫 시즌 중 감독 교체. 최하위에 머문 대구 FC의 위기 탈출을 위한 카드는 지역 출신 백종철 감독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국가대표는 물론 K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영진 전문대와 19세 이하 여자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백 감독은 감독 선임 때마다 언급됐던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 대구 FC 부인과 함께 첫 번째 과제로 의사소통을 꼽았습니다. 그 프론트나 또 시민 서포트들로 아마 좀 뭐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할 거는 이런 분위기들을 선수들하고 의사소통을 잘 해가지고 빨리 극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출신이라는 익숙함과 프로팀 감독 경험이 없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백종철 감독. 좀 경기력 또 성적.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강하고 좀 매력적인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선수들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청구고 동기인 박경훈 감독이 이끄는 제주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선수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의사소통해서 선수들이 물론 뭐 심적으로 힘들겠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게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고 하면은 제주전도 좀 보기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감독 부임과 함께 짧은 준비 기간을 보내며 제주전을 준비하는 백종철 감독. 과연 대구 FC의 극적인 위기 탈출이 시작될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